싸먹싸먹 천천히 건섬. 야, 사도가 바로 앞에 보이네. 산타바 오그리. 외국집엔 갔죠. 머리 꼬리. 안녕하세요, 아찌로망입니다. 오늘은 2015년 가고 싶은 섬에 선정되었던 낭만과 힐링의 섬 낭도 둘레길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배를 타고 가던 곳이 2020년 다리가 놓이면서 이제는 차로 다녀올 수가 있습니다. 낭도는 해안선의 길이가 총 19.5km인데요. 낭도에는 3개의 둘레길 코스가 있습니다. 그중 둘레길 1코스는 약 3.5km로 운동화 차림으로도 다녀올 수 있는 아주 쉬운 코스이며, 해안가 숲길을 따라 낭도 주요 볼거리를 다 볼 수 있는 난이도는 최하위, 만족도는 최상급인 코스입니다. 올여름 피서지로도 제격인 낭도에는 해수욕장이 두 개나 있으며, 숲으로 둘러싸인 해안 둘레길과 곳곳에 위치한 이름난 갯바위 쉼터와 기원전 6500년 전에 백악기 시대 공룡 발자국 화석지부터 억겁을 쌓아 만든 퇴적층, 그리고 무등산 제주도와는 사뭇 다른 사각형의 주상절리까지 경이로운 자연박물관이 따로 없는 곳입니다. 밤이 되면 별빛이 쏟아지는 곳, 낭만의 섬, 힐링의 섬, 낭도 둘레길, 지금 출발합니다. 낭도 여행은 마을 초입부터 반겨주는 갱번 미술길을 따라 시작되는데요. 갱번 미술길을 따라 가다 보면 어느덧 둘레길 시작점 낭도 해숙장에 도착을 합니다. 출발점입니다. 여기 야영장 앞에 삼거리에서 이 길 따라 들어가는 것이 둘레길 1코스입니다.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오는 게 1코스입니다. 이 낭도 해수장에 벌써 피서객이 와 있네요. 아름답네요. 가죠. 가시죠. 야, 벌써 해안 절벽길의 시작인데요. 여러 사람이 다녀오셨네요. 낭도 해수욕장을 출발 얼마 지나지 않아 낭도 방파제에 도착했는데요. 방파제 끝에는 포토존인 빨간 등대가 있는 곳입니다. 방파제를 지나 본격적으로 둘레길에 접어들었는데요. 바닷가를 끼고 잘 조성된 숲길에 기분 좋은 발걸음을 이어갑니다. 숲길 사이사이로 보이는 해안 절벽이 아주 멋집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저 멀리 어렴풋하게 사도가 보이네. 사도 걷기 좋고 무난한 그런 코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총 코스는 쉬어가면서 1시간 반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야, 숲이 울창해서 한여름에 오셔도 둘레길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길을 따라오다 보니 돌탑이 많은 이름 모를 갯바위에 왔는데요. 신선대인 줄 알았더니 신선대가 아니었습니다. 신선대는 쉼터 정자를 지나야 신선대로 내려가는 올바른 이중표가 나옵니다. 다시
해안 숲속길로 접어드는 것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여기에 사는 마을 주민분들은 다리가 놓인 뒤부터 낭도를 자칭 도보 1번지라고 부른다는데요. 갱번 미술길과 둘레길을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아, 이래서 낭만의 섬, 힐링의 섬이라고 하나봐요. 힘든 코스가 없어요. 천천히 새소리 들으면서 파도소리가 힐링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신선대가 아까 거기에 신선대가 신선대 바로 도착을 했습니다.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갔다가 다시 이 길 올라올 겁니다. 자, 이 신선대는요, 신선이 와서 놀았던 곳이 아니고요, 신선이 와서 놀고 갔을 만한 아름다운 곳이다 라는, 네, 이곳이 신선대 앞바다입니다. 자, 편말을 한번 봐볼까요? 옹의 우주선 발사를 오늘은 공 우주선 발사대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날이 뿌였습니다. 저기 낭도 주상절리가 보이네요. 주상절리는 삼각형, 육각형, 칠각형이 대부분이라는데요. 이곳 낭도는 광주 무등산 주상절리나 제주도 주상절리와는 달리 사각형이라고 합니다. 사각형 주상절리가 좀 보이죠? 용암이 땅 위로 분출하면서 생긴, 그러면서 외부의 공기와 만나면서 응축하면서 생기는 그런 현상들인데요. 제주도는 육각형이래요. 여기는 특이하게 이렇게 사각형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쌍용골과 신선샘이 있다는데 글쎄요,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회식 동굴인 두 개의 굴, 쌍용굴은 주상절리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야, 이렇게요, 가는 길 내내 바닷가를 볼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참 둘레길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평지길도 좋고요. 옆으로 보이는 이 해안의 절경이 아주 멋집니다. 추천드리겠습니다. 신선대를 지나서 파도소리와 숲길을 벗삼아 걷다 보면 숲속의 조그마한 바닷가 쪽에 있는 이 카페가 나옵니다. 이 카페에서 잠시 쉬어갈 예정입니다. 아, 자연 그대로 자연마당이라는 이름을 써나봐요. 자연마당 카페입니다. 안 먹을 사람 가란 얘기네요. 네, 주황색 컨테이너 박스에 조그맣게 운영하고 있는 간이 휴게소 같습니다. 차 한잔 마시고 가야죠. 마침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터가 있었는데요. 용무가 있으신 분만 입장하라는 글귀에 빵 터졌습니다. 여기에서 파전에 막걸리 한잔하면서 잠시 쉬어갈까? 어딜 가나 가다네요. 막걸리는 진동제, 네. 술은, 네. 술은 진동제, 네. 콜라텍은 콜라텍이나 나이트클럽은 물리치료. 막걸리는 제 체질에 안 맞는 술이지만 백년도가의 전통 낭도 막걸리 한 모금은 둘레길의 낭만과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는데 충분했습니다. 코스가 아주 무난하면서 정말로 도심 속을 벗어나서 멋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는 곳마다 바다가 보입니다. 이건 금오도에서도 이렇게 3코스, 4코스 이외에는 이렇게 볼 수가 없거든요. 자, 이렇게 쉼터를 지나 조금만 걸어오면 한 5분 정도 이게 천선도 가는 길이 나옵니다. 이곳 천선대는 하늘에서 선녀들이 내려와서 놀다 간 정서라고 해서 천선대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천선대 주변에는 천사들이 즐겨 먹었을 거라 추측하는 우리나라 희귀종 식물 토종무화과나무 천선과가 있다고 합니다.
주상절리와 너른 갯바위와 바다가 어우러진 아주 멋진 곳입니다. 주로 우리 지역에서는 이렇게 넓은 바디 바위가 있는 곳을 주로 대부분 너른 바위 그리고 주로 마당바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곳에 금오열도권에는 낚시의 명소에 붙은 이름도 이런 명칭을 가지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위처럼 보이지만 퇴적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야, 일단 갯바위가 아주 멋집니다. 자, 천선대를 내려오면요, 이렇게 우리가 지나왔던 신선대가 보이고요, 또 주상절리가 저 멀리 보입니다. 주상절리, 그리고 저기 바로도 우주센터가 보입니다. 우주발사기지가 보이네요. 아, 날이 좀 개이면서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천선대를 뒤로 하고 다시 발길을 옮깁니다. 계속 숲길입니다. 네, 천선대를 지나면 이렇게 오르막이 잠깐 나오는데요, 조금만 오르면 다시 평지길로 이어집니다. 낭포 등대와 산타바 오구리 쪽을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저는 잠시 낭포 등대를 갔다가 산타바 오구리로 갈 겁니다. 낭포 등대 오는 길이 조금은 내려막기는 좀 수월한 것 같은데요, 이따 가는 길이 조금 힘들 수도 있겠네요. 야, 사도가 바로 앞에 보이네. 이게 사도입니다.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제 공룡. 저기 추도가 보이고요. 추도. 여기 낭도고요. 낭도는 규포마을, 여산마을, 사도, 추도를 다 합쳐서 이렇게 낭도라고 합니다. 기가 막히네요. 이금방을 지나는 배들이 사고가 좀 잦았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대를 하나 만들었답니다. 현재는 무인등대입니다. 낭도리에 속한 이 일대는 3600점의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된 곳인데요, 지금은 바다지만 공룡시대에는 여기가 큰 호수였다고 합니다. 중생대는 공룡이 나타났던 시기라고 하는데요, 흔히 공룡시대라고도 부릅니다. 꽃화석이 처음 발견된 시대이기도 하고, 악어와 거북이 그리고 도마뱀과 뱀이 이때 나타나서 지금까지 현존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남포등대를 구경하고 올라오면요, 아까 봤던 천선대 가는 길, 또 산타바 오구리 가는 길, 삼거리 이쪽 나오죠. 저희는 직진해서 산타바 오구리 쪽으로 갑니다. 산타바 오구리, 외국 지명 같죠? 왜 이 섬에 왜 내국 지명? 하고 이따 잠시 후 가서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있죠? 산타바 오구리로 바로 가는 길이 나오고요. 또 이쪽에 산길을 들어가면 그 낭도의 시그니처 호토존이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빠지는 길이고요. 자, 이쪽 아랫길이 산타바 해변입니다. 저는 산타바 해변을 거쳐서 주차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멀리 오지 않아 금방 주차장이 나오네요.
아, 여기도 차박지 중에 하나입니다. 단지 단점이 화장실이 없어요. 야, 차박 차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낭도의 시그니처 포토 존. 낭도 등대와 여우입니다. 사도와 추도를 한번 볼까요? 추도는 우리 여수 47개 유인도 중에서 가장 작은 섬이죠. 사도와 추도를 뒤로 하고 주차장을 나오다 보면 오른쪽으로 예쁜 모래 해변이 보이는데요. 이국적인 풍광의 장사금 해수욕장입니다. 아, 여기는 장사금 해수욕장의 이국적인 풍광입니다. 드디어 산타바 오고리에 도착을 했는데요. 아, 궁금하시죠? 이 산타바라는 얘기는요, 옛날에 이 둘레에 한 10채 정도 있었답니다. 근데 이 넘어오는 길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 마을을, 산타바 마을을 오려면 산을 타고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산타바 마을이라고 이렇게 명명되기 시작했답니다. 지금은 사시는 주민들이 없어요. 자, 이 길로 내려가면 장사금 해수장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 위에서 보였던 뷰만 보시고, 오늘은 제가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약 2시간여 소요된 둘레길 1코스 트레킹은 출발점에 되돌아오는 걸로 마무리합니다. 오늘 점심은 환상적인 조합 낭도 막걸리와 서대회 무침입니다. 낭도 막걸리 백년도가 주주장에서 운영하는 도가식당으로 갑니다. 함께 가시죠. 와, 웨이팅이 있네요. 6번 7번 낭도의 맛집. 낭도 막걸리의 맛의 비법은 물맛이라는데요. 물이 귀했던 시절 바이틈에서 졸졸졸 나오던 철분이 포함된 심층수로 만들었다고 해서 젖샘 막걸리라고 부른답니다. 누룩향의 진한 게 특징인데요. 근 100년을 이어오고 있는 백년도가입니다. 오늘은 낭만과 힐링에서 낭도 둘레길 1코스를 저와 함께 하셨는데요. 어떠셨습니까? 평지 위주의 짧고 편안한 코스에 새소리 지적이고 파도소리 그윽한 갯가 숲길을 따라 힐링 잘하고 갑니다. 파도가 갯바위에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갯벌이 드러나요. 다음 현재 영상으로 아마 찾아뵙겠습니다. 사도 쪽에 있는 돌담길은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모양과 비슷합니다.